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뜨거운 이슈부터 좀 짚고 갈 텐데요. 오늘은 이데일리의 성주원 법조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고려화연 이슈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보니까는 이제 이번 주에 법원이 고려화연의 자사주 매입을 좀 승인을 했습니다. 영풍이 고려화연 최윤범 회장 측 상대로 낸 두 번째 가처분도 역시나 기각을 한 건데요. 현재 상황 좀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제 이번 주 초에 가처분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려화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 절차에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내린 건데요. 이로써 영풍 MBK 연합이 제기했던 1차와 2차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고려화연의 자사주 매입이 뭐 업무상 배임이나 위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인데요. 특히 매수한 자기 주식을 전부 소각하기로 한 이상 이것은 배임 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한 겁니다. 또한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도 자기 주식 취득을 금지하는 법적 규정은 없다고 또 법원은 판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고려화연은 지난 23일까지 그 예정되어 있던 자사주 공개 매수를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제 지분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영풍 MBK 연합은 지난 14일 공개 매수를 통해서 고려화연 지분 5.34%를 추가로 확보해서 총 38.47%를 보유하게 됐고요. 고려화연 쪽에서는 이제 지분 보유 현황을 공시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아직 공시된 상황은 없지만 일단은 지금 보면 우호 지분을 포함해서 한 34%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려화연이 자사주 공개 매수를 통해서 10%를 매입하고 소각한다고 가정했을 때 영풍 MBK 연합은 한 42.74% 정도, 그리고 최 회장 측은 배임 캐피털 우호 지분까지 합친다고 봤을 때 한 40.27%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7.3% 정도의 지분이 바로 캐스팅 보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됩니다. 네, 지분 현황을 좀 정리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풍과 MBK 쪽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42% 정도, 그리고 고려화연의 최 회장 측이 우호 지분을 모두 다 포함해서 가지고 있는 지분은 현재 40%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국민연금이 보유한 7%대의 이 지분이 캐스팅 보트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양측이 앞으로 또 어떤 전략을 펼칠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영풍 MBK 연합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통해서 이사회 장악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사회는 최 회장 측 12명, 영풍 측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풍 MBK 연합은 12명 이상의 이사를 새로 선임하려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최 회장 측은 현대차그룹, 한화, LG화학 등 기존의 우호 지분을 지키면서 추가로 우호 세력 확장,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특히 다국적 기업 트라피구라와의 협력 강화도 모색 중입니다. 양측 모두 역시 캐스팅 보트인 국민연금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경영권 분쟁이 앞으로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전망들이 현재 좀 우세합니까? 네, 아무래도 장기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양측의 지분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 공방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영풍 MBK 연합은 자사주 매입에 대한 본안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고 또 고려화연은 영풍 MBK 연합의 지분 매입이 시장 교란 행위로 원천 무효다라면서 또 맞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둘러싼 갈등도 예상되는데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도 역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측의 치열한 경영권 다툼 아무래도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려화연 오늘 시장에서도 뜨겁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3%의 상승세, 오늘 장 초반에는 20% 이상의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경영권 분쟁 계속해서 나올 이슈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나오는 뉴스들 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LS증권과 관련된 이슈 좀 짚고 갈 텐데 검찰이 LS증권과 현대건설을
이번 주에 전격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압수수색을 했습니까? 네, 일단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5개의 증권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PF 기획 검사를 실시를 했는데 그 결과 임직원의 사익 추구 행위 그리고 증권사의 내부 통제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특히 LS증권의 한 임원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취득한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이에 금감원은 지난 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LS증권과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이제 그 해당 임원이 정보를 유용한 부동산 개발 사업의 시공사였기 때문에 이제 이번 압수수색에 같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LS증권의 한 임원이 보니까는 직무상의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 이득을 취득한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네, 보니까 토지계약금 대출과 브릿지론 그리고 본 PF 주선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그 사업장의 개발 진행 정보를 이용해서 한 약 500억 원 정도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본인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을 통해서 시행사 최대주주의 전환사채를 수천만 원에 매입한 뒤에 그 시행사와 PM 계약을 맺은 용역회사에다가 약 500억 원에 매각하는 그런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또한 4개 PF 사업장의 정보를 이용해서 시행사들에게 700억 원을 사적으로 대여하고 수수료와 이자 명목으로 40억 원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보니까는 이 임원이 불법 고금리 대출까지 동원을 했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뭐 급했나 봐요. 네, 그런가 봅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드러난 사실인데 A씨가 이제 사적 대여를 한 5건 가운데 3건, 약 600억 원 규모 관련해서 당시 이자 제한법상 최고금리 한도가 20%인데 이것을 초과하는 고금리로 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A씨는 이 본인이 주선한 본 PF 약 2천억 원 가운데 일부를 용역사에 대여하면서 자신으로부터 CB 전환사채를 매입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것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에 해당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불법 고금리 대출까지 동원된 심각한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라는 것이 일단 금감원의 조사 결과입니다. 그렇다면은 또 회사 측, LS증권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LS증권이 이제 원래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인데 올해 이제 LS그룹으로 편입되면서 사명을 LS증권으로 이제 바꿨죠. LS증권은 금감원의 기획검사 이후에 A씨에 대해서 휴직 조치를 취했고요. 조직 개편을 통해 관련팀을 해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또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 징계 등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한편 또 A씨는 올해 3월에 103억 원 상당의 청담동 고급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도 확인이 됐는데요. 바로 관련해서 아마 검찰은 이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LS증권과 관련된 요 이슈를 마무리 짓고요.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NH증권 관련 이슈를 좀 짚고 갈 텐데 최근에 NH투자증권 그리고 오뚜기관의 부당 이득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입니까? 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이제 법원이 NH투자증권의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을 인정했다는 점, 이 점이 좀 눈여겨볼 만한데요. 그러니까 오뚜기가 NH투자증권을 통해서 그 유명했던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되면서 바로 이런 법적 다툼,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법원은 이 NH투자증권이 단순히 펀드를 중개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투자를 권유한 당사자로서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그 옵티머스 펀드, 그 펀드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점, 이런 점들이 문제가 됐는데요. 앞서 1심에서는 투자금 전액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50억 원에 대해서 배상해야 된다라고 판결이 났었는데 이번 항소심에서는 일단 배상 금액은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75억 원 정도로 줄었고 하지만 역시 1차적인 책임은 이제 옵티머스 펀드에 있고 2차적인 책임이 NH투자증권에 있다라는 것이 항소심의 판단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NH투자증권이 사실상 오뚜기에 펀드 투자를 권유를 할 때
위험하다 이렇게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는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펀드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것이 바로 NH투자증권의 첫 번째 잘못,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해당 그 옵티머스 펀드는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놓고는 그 NH투자증권이 바로 이게 정말 가능한 것인지 이 옵티머스 펀드 측의 설명이 정말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하거나 따져보지 않았다는 점 이런 점들을 NH 측의 잘못이다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서류 같은 경우도 형식적으로만 검토를 했고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투자자들에게 권유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보고 있고 결국 결과적으로는 투자자들은 이 펀드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 채 투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법원은 바로 이런 행위가 명백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옵티머스 펀드 사태의 규모 피해 금액은 꽤나 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어땠습니까? 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2년 동안 이 펀드가 운영이 됐는데 무려 2,900명이 넘는 투자자들로부터 1조 2천억 원에 가까운 돈을 모았습니다. 옵티머스는 이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면서 안전성을 강조하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부실 채권을 사들이고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펀드 환매가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최종적으로 투자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5,1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규모의 금융사고였고 또 관련돼서 또 형사처벌도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금융시장의 영향은 어떨 것으로 보십니까? 네, 이번 판결이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 될 걸로 보이는데 우선 대형증권사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 단순히 펀드를 파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투자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다라는 점을 법원에서는 명확하게 했다, 그 기준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주목할 점은 오뚜기처럼 전문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보호받아야 할 투자자가 맞다라는 것도 역시 법원은 인정을 했습니다. 펀드 실사와 위험성 검토를 소홀히 한 책임도 물었지만 동시에 판매사의 책임 범위를 제한한 것도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앞으로 또 비슷한 소송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금융투자업계의 투자자 보호 의무가 한층 강화돼야 된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그런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판결에 따른 금융시장의 영향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의 성주원 법조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